냠냠. 오. 마지막 만찬이에요. 우리 어디 갔는데 마지막 만찬이야? 아, 부산이요. 워크숍을 가장한 출장. 엥? 워크숍을 가장한 놀이. 엥? 잘 나왔는데, 근데? 진짜요? 그걸로 인트로 형 좀 뽑아볼까? 인트로 형 예쁜 거 같아? 못 맞출 수 없는데. 알겠어. 와우. 너무 맛있다. 짱짱하게 봐봐라. 우리 집 맞아. 왜 이래. 내 간장 어딨어? 진짜? 내가 만들었어. 간장 2, 식초 1, 가춧가루 0.5 비율로 만들었어. 이번에 미역라면 나왔고, 제가 또 초장 마스터거든요? 근데 초장 글씨만 보고 샀는데 진짜 맛있다. 뭐야, 만두 조금만 하라며. 나 지금 한 개 먹었거든? 이렇게 잘 튀길 줄 몰랐지. 그래? 그래? 걱정일까? 응. 코막소에 코가 안 식당.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식당입니다. 식당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기름은 만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잠겨야 돼요. 이 정도. 불은 중불로 해야 잘 꺼져요. 만두는 고향만두. 저는 해동을 1분만. 고향 설명 없나요? 1분 돌렸는데. 일단 만두를 얼려놨잖아요. 이거를 실온에 한 30분, 1시간 정도 빼내놔야 더 맛있게 튀겨지는데, 그 전에 약간 이렇게 얼음이 붙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얼음을 해동으로 좀 녹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1분 좀 지난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다 녹았어요. 보이세요? 얼음이 다 녹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저기요. 이거 조심해 주세요. 이거 5,000원짜리거든요? 만두 구울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타이밍이에요. 뒤집는 타이밍. 그리고 한쪽 면씩, 한쪽 면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 망한 거. 조금만 더 익히면 돼. 그리고 봐봐. 만두가 이렇게 익었지? 그럼 이게 하나씩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요. 이렇게. 한쪽 면씩 구워줘야 돼요. 이거 만두 누가 구우라고 그랬냐? 이 정도 기름으로 튀기면 이렇게 진짜 튀김을 한 것처럼 바삭바삭 꺼져요. 좀 걸렸네? 어, 진짜? 진짜 금방 꺼졌네? 역시 나야. 여기서 끊어야지. 안 돼! 아시겠죠? 와, 진짜 이거 막 소리를 들어, 지금. 봐봐. 안 먹어? 전화하러 갔나? 나는 진짜 하이. 눈 꼽다가. 아, 여기 잘라줄게. 바보야. 맞아, 잘라줄게. 아, 배불러. 응? 그렇게 똥을 싸고 배부르다고? 나는 원래 싸면은 비 오면은 더 또 먹어야 돼. 와, 근데 나 진짜 촉감 너무 좋아. 좋아. 뭘 먹을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딱 먹고 싶었어, 보니까. 술꾼. 원래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 봐봐, 얘 안 좋아하잖아. 맛없게 먹는데? 이렇게 먹어야지. 원래 맛없게 먹는. 아, 저거지. 아, 사준 보라고 했어. 아니, 이거 더럽게 먹는 거 같은데? 아, 근데 통통한데, 엄청? 통통해서 분명히. 뭐야, 우리 협찬 받았어, 이거? 유료 광고 포함돼 있어요. 내 생일 파티 어떻게 할까, 근데? 나 원래 구독자들 부르고 싶긴 했는데 성인들만 불러서 술 파티 하고 싶었는데. 아니, 그럼 나 생일쯤 먹을 것 같아. 안 할래. 양동이에다가 술 종류별로 다 섞어서 먹일 거. 왜 굳이 양동이야? 못 믿어요? 응. 나랑 똑같을 것 같아. 애기들 말고 성인들 불러서. 성인들도 애기들이지. 네. 애기야. 큰 소중이, 작은 소중이. 대중이 소중이. 미쳤네. 좋은데? 아, 먹어줘!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거 막 찍는 거 아니야? 좀 대통령 왔다는데? 포기하지? 취소.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박성범 생일 때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술 먹었었는데, 친구들이랑. 그때가 약간 연락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인데, 내가 친구한테 소개받은 거잖아, 걔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아가지고 내가 성범이를 조금 취하게 한 다음에 좀 이렇게 좀 꼬실라 했는데
내가 여기다가 생일주 먹이려고 양동이가 먹어가지고 먹으려 했는데 얘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전자에다가 먹었거든, 생일주를. 근데 진짜 취해가지고 걔가 잠든 거야. 그래서 내가 얘 취해서 자고 있는데 방 들어가가지고 성범아 일어나봐, 할 말 있어. 일어나봐 성범아 일어나봐. 그러고 사귄 건데 진짜 못 먹는다고 하는 말 믿었어야 됐어. 진짜 못 먹어. 플러팅 망하겠어. 이렇게 연애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나 시골에 지수님이 사주셨어. 대신 사주셨어. 우리 2분 전에 도착하고 출발. 감사합니다.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연청에 반팔 티에 신발은 쪼리를 신었는데 발이 겁나 아파요. 짜잔! 소로 첫 여행! 얘들아, 우리 집으로 초대할게. 노래 부를 준비 됐어? 빠바밤. 어? 반대로 왔어. 아, 밥 쏟아.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맞아. 왜 이래? 잠깐만. 됐다. 빠바바밤. 와, 파티 좋아. 벌써 좋은데? 신발 벗어야 돼요. 빠바바밤. 와, 개 좋은데? 축소해요. 캐리어 버리고 갔어. 일단 숙소를 소개할게요.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여기 주방이 있고, 이렇게 걸어서 보면은 왼쪽에 침실1이 있고요. 이렇게 침실2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거실이에요. 누가 해운대뷰예요. 제가 열심히 서칭했어요 여러분. 5분. 맞아, 한 5분? 아, 뭐야. 뭐야? 무서워요. 와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영광이 나쁘지 않은데요. 손짓자라고 꼭 써야 돼. 아유. 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아, 나가지 말자. 어, 근데 이런 집 진짜 살고 싶다. 아시겠죠? 결국 고민을 하다가 언양불고기 먹으러 왔어. 불고기. 아니에요. 등심 섞을 건데. 아, 등심 두 개 불고기 되게. 근데 특수 부위가 더 맛있죠? 특수 부위 향이 너무 짜잖아. 아, 근데 특수기가 맛있잖아요. 아, 맛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불고기 3개, 특수부위 2개, 공깃밥 4개랑 찌개 하나랑 사이다 하나, 콜라 하나. 아,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알라딘 예매했어. 너무 좋아. 기절할 것 같아. 근데 너 코디가 진짜 그 양산사 탈 때 소리만 듣는다고. 코디로 보는 느낌. 코디로 보래, 무조건. 특수부위. 요건 설치살, 네. 새우살. 장인의 설명이에요. 멋있겠어. 이거 켜도 돼요? 네, 저도 돼요. 아! 갈라졌어. 모닝. 안녕, 이거. 아니요, 하지 마요. 하지 마. 어, 했어요. 다쳤어요. 네, 괜찮아요. 얘가 근데 다쳤는데? 얘, 걔는 다쳐도 돼요. 얘는 안 됐어요. 우리 엄마도 저런 걱정 안 해주는데? 우리 엄마도 저걸 표정으로 표정 몰한다 이거. 잘 먹어요. 감사합니다. 무조건. 그래도 도대체 잘 떨어지네. 어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말려야 돼. 저희 직원으로 입사하세요, 여러분. 밥은 안 굶김. 근데 자료 없어. 어, 자료 없어. 나 돈이 없어. 와. 이모! 네? 공깃밥 하나만 더 주세요. 설마 배불러요, 우주님? 행복해. 네. 야구르트 줄게요. 최고다. 여기 멀티 많은 식당이네. 후식은 요구르트. 감사합니다. 16만 8천 원. 헐. 이제 쌀 하루에 한 톨씩 먹어야겠다. 서명욱.
뭐해? 너무 예뻐. 원래는 이게 예전엔 딸기였는데 메론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계절마다 과일이 바뀌나 봐. 여기 캐스퍼 언니가 추천해줬던 데인데 또 왔어. 맛있겠죠? 어, 먹었어요. 계속 만나면 뭐야? 난 말만 할게 안 되는 여기세요. 고마워. 다들 한 번씩 그 이름 보고 놀라긴 해. 내가 너무 예뻤거든. 내가 너 이름 저장하고 편집자님이 보고 갑자기 놀란 줄 알아? 나한테 전화 왔는데 헐! 애기 보니? 내가 잘못한 건가? 아 깜짝 놀래버렸다. 근데 심지어 예린님도 유튜브 어제 네 이름 애기 보니? 그래서 너 이름 바꿨어. 단무지가 뭔지 알아? 어? 아는데? 아니에요? 너 유행어에 단무지, 너가 담배 피는 거 알고 예린이가 챙겨 먹어가지고 단무지로 바꾸래. 담배 피는 단무지. 애기범이가 어떻게 담배를 피니? 동진님이 진짜 딱 보잖아. 아, 좀 깜짝 놀랐어.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 맞아. 다른 건 애기가 아니래. 어, 잠깐만. 잠깐만. 찰 것 같아. 무슨 뜻인데 근데 그게? 겉모습이 애기가 아니래. 알았어. 금마무리 하네. 이제 슬슬 걸으면서 바닷가 한번 씩 둘러보고 숙소로 갈 거예요. 여기를 오라고 했을 누구? 하루 종일 먹는 것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숙소에서 먹을 거예요. 제가 요리해 주기로 했어요. 유진이 왜 멈춰요? 왜 저래? 왜 멈춘 거지? 그니까. 아, 새 죽은 건 줄 알았어? 아, 뭐야. 와, 너무 새 죽은 거 같...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새 죽은 거 같아. 짜잔. 새가 죽어있어요. 뭐, 왜 이런 데 버려? 저 앞에 쓰레기통 있는데? 쓰레기를 아무 데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어, 바다가 빼꼼 보인다. 여긴 뭐야? 엥. 고립됐어, 혼자. 하치가 사장을 왕따시키네, 저 사람. 어, 혼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게 아니라, 혼자서. 저것들이 사장을 왕따시키는 모습 이렇게 찍고 있었네. 아저씨가 옆에서 가면 진짜 내가 혼자만 계속 가고 있었는데. 아니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얼굴 마주보고 싱긋하고 왜 그거를 아니 그냥 민망하니까. 어떡할래요? 걸을까? 그냥 포기해요. 발에 모래 나는 쫄인데? 아니 뭐야 너무 간지럽고 따가워. 어때? 간지나?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아우 맙소사. 이게 뭐야? 사진을 이따가 찍어요? 그 산돌에 없어요? 잘 나왔는데 근데? 진짜요? 이걸로 인트로용 좀 뽑아볼까? 인트로용 예쁜 건 어때? 용납할 수 없는데. 알겠어. 김예린이랑 하면 용납할 수 없어. 놀이야. 와우. 강릉 불주먹이다. 장을 봅시다. 최종 거죠. 138,610원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새우 크림 파스타랑 스테이크를 구울 거예요. 근데 유진이가 이면이 이렇게 해서 이 면을 샀거든요? 제가 이 면을 한 번도 안 삶아봤어요. 똑같겠죠? 제가 크림 파스타를 진짜 잘 만들어요. 일단 물이 끓어야 돼. 그거 야경 보여드려요. 일단 제가 요리하기 전에 시간이 비니까 야경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뻐! 누가 예약한 건지 정말 굿.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빼꼼 광안대교도 보여요. 보이시나요?
보이네요. 다리뷰도 보이고 여기 시체뷰. 네, 여기 시체뷰. 이거 튕겨줄 수 있어? 안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튕기려고 내가 포토샵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힘들다고. 물에 뭐가 떠다녀? 어? 미네랄인가 봐. 나도 이런 D급자 같은데. D급자야 이거? 아니 약간 11자? 근데 이거 또 먼저 삶고 하는 거 맞지? 같이 동시에 해야죠. 보니까 그동안. 근데 내가 바보 같아. 이제 올리브유를 까서 파스타를 준비를 해줘야 돼요. 프라이팬이 달궈졌으면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저는 이제 마늘 향을 내려고 마늘을 항상 먼저 볶아요. 그래서 후라이팬이 달궈지면 마늘을 볶으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것도 솔직히 감이에요.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그냥 이건 향만 내는 거니까. 이렇게 좀 볶아줍니다. 향이 좀 올라와야 돼요. 딸기잼 냄새 나는데. 예쁘다, 그지? 나는 요리하는 과정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좀 노릇노릇해질 거예요, 좀 굽다 보면. 이제 요쯤에서 파스타 면을 넣어줄게요. 몇 덩이 정도 넣을까요? 그리고 면은 수시로 삶으면서 이렇게 계속 들어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밀가루 쫄깃쫄깃 있어요. 이제 마늘을. 이게 여러분, 멀티로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좀 노릇노릇해진 게 보이면 이쯤에서 양파를 넣을게요. 그리고 양파는 그 익은 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좀 볶다 보면은 양파가 좀 투명해져요. 그러면 그게 좀 익은 거거든요. 그때까지 좀 볶아주면 돼요. 마늘은 이제 요 정도 노릇해질 때까지 구우면 되고. 소영이는 면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으시나요? 어! 야, 뭐 이재기! 뭐 이재기! 소영님 비법인 줄 알았죠. 아니요. 아, 뭐 이재기 하세요. 이 파일럿 망했다. 아니요, 아니라고. 저는 한 꼬집 넣어요. 봅시다. 멀티로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네. 아, 너무 짜. 이제 새우를 이제 또 넣어줘야 돼요. 새우는 생새우예요. 아주 어동통통하죠? 새우를 같이 넣고 볶아줍시다. 다 넣어버릴까요? 안 씻어도 돼요? 나 몰라서 그런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시작. 안전을 위해 씻는 거야. 근데 이거 하면 물기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키친타월이 없잖아요. 난리 나서 새우도 이제 익는 게 어차피 또 면을 넣고 또 삶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만 한 이 정도까지만 좀 익혀주면 돼. 근데 또 잘 익혀야 돼요. 알겠죠? 전서 속에 대충 구워요. 감으로 다 구워드리지 않을까요? 2-3인분이면. 어 맞아. 이거 2-3인분 기준이잖아. 그치? 크림 파스타 할 때 보통 이것만 하잖아요. 이것만. 근데 이게 진짜 다 알 것 같은데? 너무 나 혼자 생생된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휘핑크림을 넣거든요. 이거랑 이제 같이 넣고 후추랑 소금을 넣으면은. 근데 이건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아. 말 안 하려고. 네, 그렇답니다. 저희는 알뜰하니까 여기다가. 이거 뭔지 알죠? 휘핑크림이 우유랑 다르잖아요. 약간 좀 묵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느끼한 맛을 낼 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어. 더 쌓였어 안에. 면은 근데 약간 찬물에 헹구는 게 탄력이 있어서 더 좋긴 하거든요. 저는 그냥 넣을게요. 직원들이 다 먹는 게 저 이해해 주시겠죠? 피곤해요. 이렇게 하면서 면이 좀 스며들기 전에 휘핑크림 같은 것도 조금씩 넣어주면서 맞춰야 되고 간 같은 것도 이제 점점점 맞춰야 돼요. 한 번에 좀 맞추려고 하면 맛이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조금씩 네, 맞춥니다. 너무 피곤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이거 휘핑크림을 넣으면 입에 착 감기는 약간 그런 느끼함이 생겨가지고 맛있는 것 같아요. 소금은 진짜 조금 넣어야 돼요. 새끼손톱에 한 5분의 1? 또 안 되게 넣어야 돼요. 일한자의 여유. 이래서 매주 먼저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비행기 표를 저희가 발리에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직원 휴가를. 근데 이제 발리가 계획이 좀 틀어져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서 이제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대만을 가기로 했어요. 대박이죠? 인천에서 타이베이로 대만. 그래서 비즈니스석으로 그 줄 설 때도 별로 안 기다려도 돼서 좋아. 아, 3시간밖에 안 타네. 야식. 너무 손맛이 너무. 아, 잠시만요. 이거 모자 계세요. 너무 짠 거 아니지? 이거 짠. 저 손질했어요, 여러분. 그걸 냄새 쩔어버렸어. 우진님 맛있어 보이네. 개 웃겨. 어, 나 너무 잘 거 아니야? 아시겠죠? 부산역에 도착했어요. 이제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안녕. 요즘에 인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다.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해봐. 안녕.